산에서의 급조로 만든 보호드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몇번 실패를 좀 했는데 상당히 힘듭니다. 다시 한번. 이게 잡는 게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. 해보겠습니다. 이게 꽉 잡아지지가 않아서 생각이 안 되는데 장갑을 좀 끼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헛돌아서 안 되는데. 이번엔 될것 같습니다. 됐습니다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지금 야외에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보호드릴을 만들었는데, 지금 거의 한 10번의 시도를 해가지고 최초로 성공을 한 거예요. 그만큼 야외에서 이게 나무도 많이 젖어 있고, 특히나 이 나무를 받쳐주는 여름판이 상당히 밝기도 잘 자랄 뿐더러 여기 사용한 신발끈도 다 닳았는데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이제 이 불씨를 가지고 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주변에 있는 나뭇잎들을 모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불이 거의 났었는데 그냥 손을 피는 바람에 불이 좀 줄었습니다. 좀 안전하게 장갑을 좀
불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만들어서 불을 붙이기 성공했습니다.